105곡만 한 거예요, 지금. 한번 따볼까요? 버섯이에요, 버섯. 퍼프버섯이라고, 이거, 이것도. 동부 쪽으로 가까이 오니까 별의별 버섯 다 보네요. 이렇게 딱 가면서 봤는데, 저 뭐, 쓰레기야? 축구공이야? 뭐야? 하고 이렇게 딱 보고. 근데 버섯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이야, 어쩌면은, 이렇게, 어?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 와. 내일 밝을 때, 지금은 저녁 늦은 시간이라서, 예, 해도 조이고, 내일 일어나서, 오늘도 여기 휴게소에서 잡니다. 내일 일어나서, 다시 와서 딸 수 있으면 따보겠습니다. 저것도 되게 맛있는 버섯인데. 와.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그래서 어디지? 여기다. 여기야, 여기. 가만 있어. 여기서 따자. 여기 있어. 거기 있어봐. 속이? 딸려 그랬었는데 속이 안 깨끗할 것 같아요. 보니까 가운데가 깨끗해야 되는데, 네. 엄청 커요. 105곡만한 겁니다. 105곡만해. 네. 에이, 안 딸래? 좀 깨끗하지가 않네요. 딸라고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는데, 깨끗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속에. 영상 보니까 저기 반을 딱 쪼개서 안에가 하얗게 깨끗해야 되는데, 저건 벌써 이게 풀 줄기 때문에 가운데가 이렇게 쭈그러들어 버렸어요. 별로 안 깨끗할 것 같아 갖고 괜히 따다가 버릴 것 같아요.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버섯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딸까? 뭘까? 그치?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있는 도시 이름인 것 같아요. 제가 여지껏 많이 가봤지만 이거 같이 멋있는 도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 이름이 뭐냐고요? 블루 얼스. 여기가 블루 얼스. 제가 여기 레스트 에리아에서 잡고요. 남쪽에 있는 거, 동쪽 방향. 여기 치킨 우드 딴 데가 여기 북쪽에 있는 레스트 에리아. 여기서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가 하고 이렇게 구글 맵을 보니까 강이 있는데
블루 얼스 리버요. 어, 그래서 어, 이름 멋있다 하고 그렇게 딱 또 밑으로 와 보니까 도시 이름이 블루 얼스 갖고 너무 멋있어 갖고 한번 찾아봤죠. 자. 오, 엄청 크네. 멀리서 봤을 때는 별로 안 컸는데 가까이 가니까 엄청 크네. 네. 이게 높이가 50 feet, 50 feet. 네. 신발이 20 feet라 그랬나? 뭐 갈까? 추워라. 지금 해지고 있어요. 신발밖에 안 보이네. 여기에 뭐 올라갈 수가 있네요. 위에서 한번 보고. 이게 이 동상이 바라보는 게 정면으로 I-9이 90번 도로 하이웨이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딱 중심이에요. 미네소타가 여기가 그 I-9이 고속도로가 보스턴에서 시애틀까지 이어지는데 3000마일 그 딱 중간이 이 지점이래요. 이 지점에서 고속도로를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이게 이름이 그린 자이언트인데 이게 캔, 콩 뭐 이런 거 완두콩, 옥수수콩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기부를 해서 이 도시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This town name Blue Earth. Yeah. It's so cool. So awesome name. So I wanted to see. Blue Earth because they found a clay that was colored blue and it was in the river bottom, I think, in the river area. Well, they use the Native American name Makota. Okay. Could you tell me about this guy, the statue? The Green Giant, there's... We have a factory here. What factory? And it processes corn and peas. Yeah. And it originally was called the Green Giant Factory. Now it was bought out by Seneca. And the Green Giant was brought here, I-90, which is coming from the East Coast and West Coast, and it met here. Yeah. And we had a real entrepreneur, a guy that got things done, and so he said, if I-90 is going to pass here, we need to have the Green Giant here. So he got a bunch of business owners to buy it, and they brought it in on a flatbed. They had the dedication. I think it was in 74. 78. 78. You read some signs out there. Yeah, I read it. 78. So that's the beginnings. That carby is yours? Yes, it is. Okay. You also first time here? First time here, yes. Mm-hmm. In Blue Earth, not the first time across the country. Why you stop by this? I liked the name, just like you did. Yeah. Yeah. Oh, 25불 너무 비싸다. 좋긴 한데. 이쁘긴 한데 너무 비싸네. 여기다 커피를 마시면은 커피 마시면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네. 딱 이 도시하고 딱 맞는 색깔입니다. 블루. 블루얼스.
바이슨이 하도 이 긁는 게 하도 심해갖고 지금 동물병원에 왔어요. 예, 보세요.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매달 사이로포인트라는 그 주사를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피부가 완전히 다 벗겨질 정도로 이렇게 긁습니다. 굉장히 좀 심해요. 그렇죠. 주사 맞자. 일로 와. No. 가만. 이거는 발가락 사이에도 또 이렇게 인펙션이 돼 있어 갖고 그거 먹는 약이고요. 발가락 인펙션 된 거 낫게 하는 거. 얘가 문제가 많아요. 이쁘긴 한데 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는 미네소타. What's the name of this city? Austin. Yeah. Austin. 미네소타 Austin에 있는 동물병원이에요. There's Austin in Texas, right? It's Austin, Minnesota. People say, you're from Texas? I'm like, no, Minnesota. Yeah. Minnesota. Austin with an A. Mm-hmm. Boston. Austin. They always get confused. 약 받은 게 많습니다. 약 받은 게 많아요, 오늘. 사이로포인트. 이 사이로포인트가 효과는 좋아요. 비싸서 그렇지. Thank you very much, sir. Okay. How much? $218.34. Oh my god. Wow. 얘가 돈 먹는 하마예요. 돈 먹는 하마. 하마 왔다 하면은 그냥 200불을 기본으로 나갑니다. 아. 매달. 거의 300불입니다. 거의 300불. 오늘은 좀 많이 나갔어요. 예, 다른 약도 하나 더 사갖고, 예, 오늘 좀 많이 나갔어요. 오늘이 가장 많이 돈이 나간 날이네요. 와. 그래도 300불, 289불. 거진 뭐 10불 모자란 300불인데요. 아유. Knows this customer tonight about